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격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세액공제,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 내지 3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 여부에 따라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수도권 소재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80억이 넘는 뭐 100억, 12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적출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 후에도 지방청의 세무서 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자주 적출되고 그렇게 되면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농특세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와 최장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수도권 이내의 경우에는 청년 1인당 1,100만 원, 수도권 외의 경우는 1,200만 원, 수도권의 청년 외의 경우는 1인당 700만 원, 수도권 외의 경우는 770만 원, 이 부분들을 1인당 공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액 공제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최저한세에 걸려서 다는 공제를 받지는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두 번째,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세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 각호에 따른 법인의 임원들. 네 번째, 기업의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다섯 번째, 최대 출자자 등의 친족. 여섯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료를 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 이런 분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그 세제 혜택이며 최장 2년간 2월 공제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의 경우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며 농특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의 주요 특징은 첫째, 다른 세액 공제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최저한세 적용마저 배제됩니다. 네 번째,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런 요건으로 인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요.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연구소 및 개발전담부서의 인적요건, 물적요건, 실제성을 주시하면서 늘 날을 세우고 관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도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연구소 또는 개발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됨으로써 세액 추징 등이 발생 가능한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격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세액 감면과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